허리가 불편한 걸까요? 제대로 숙이지도 못한 채 주방을 비질하더니 곧 재영 씨 방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런데 아들 방은 비질 아홉 번 만에 끝이 납니다. 아이고, 됐지. 다 한 거예요? 네. 어머, 이 청소 벌써 다 한 거예요?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조금만 더 해요. 머리카락 없지요? 아, 머리카락만 치우신 거예요? 네. 게다가 집에 청소기가 있는데 왜 불편한 허리로 비질을 한 걸까요? 네. 왜 저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? 선생님이 안 시켜. 아... 다칠까봐. 잠시 후 아침에 아들이 벗어놓은 티셔츠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엄마. 손빨래를 하려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세탁기 안에 넣는데요. 곧바로 세제가루를 가득 담아서 넣습니다. 그리고는 세탁기를 작동시키는데요. 이 모든 게 티셔츠 한 장을 빨기 위해서입니다. 저기 안 모이고 손님이 아, 모여서 빨아오는데 난 그렇게 안 해. 아, 그러니까 빨래가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많든 적든 적게 아... 돌리는 거. 근데 네.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서 하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해요? 그냥 깨끗한 게 좋아요? 네, 깨끗한 게 좋아요. 아...